Happy Thanksgiving.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고 고생 많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 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렇게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같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낙원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절망도 없습니다. 왜? 불안하게 돼. 언제 도적이 올는지, 강도가 올는지, 나를 속일 녀석이 올는지. 그러지 않아도 속일 녀석이 오는데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다가 그 세상 끝이다! 땡! 하면 끝난다고 한다면 전부가 다 힘있는 사람만 살아갈 거예요. 힘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참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안내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어가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Amen.